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이 밝았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팬톤에서 올해의 색깔을 선정하잖아요. 올해는 바로 이 색깔, 비바 마젠타가 올해의 색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뜻함과 차가움 사이에 균형을 제시하는 색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진짜 딱 이 색상 보면 웜과 쿨 가운데 지점에 있는 느낌이라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전부터 영상에서 핑크에 엄청 꽂혔다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올해의 색이 되다니, 올해는 조금 더 핑크템을 열심히 입어보고 싶은 느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올해의 컬러템 하울이 되겠습니다. 좀 핑크 계열의 아이템들이 포인트가 되는 코디를 만들어볼 건데, 오늘 하울은 특별하게 SSF샵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이 사랑하는 패션 해서 SSF 이런 느낌인데, 요 문구 너무 잘 지었다. SSF샵에는 에이세컨즈, 빈폴, 구호플러스 등 국내 인기 브랜드뿐만 아니라 비커, 텐코르소코모, 어나더샵 같은 편집샵까지 다 모여있대요. 그래서 트렌디한 상품도 많고, 특히 센스있는 선물 뭐 해야 될지 고민일 때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SSF샵에서 올해의 컬러템 같이 골라보고 배송 오면 같이 까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SSF샵 들어가보면 와, 브랜드가 2892개? 거의 3000개가 입점되어 있는 거야. 미쳤다. 보면 여성복, 남성복, 그리고 럭셔리, 스포츠, 골프, 뷰티, 라이프. 오, 다 있네. 우리는 여기서 핑크템을 골라봐야 되니까 색상 필터에서 요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 바지! 코듀로이 슬림 부츠컷 팬츠. 마젠타보다는 좀 더 핫한 핑크긴 한데, 이런 바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엄청 포인트 될 것 같은데? 이 니트, 오, 이건 제대로 비바 마젠타다. 핫한 브랜드 아미 제품이네요. 이건 운동화. 오, 이거 비커 매장 갔을 때 본 건데, 오, 이 색깔은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다. 미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무난한 룩에 살짝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어. 이제 장바구니 담아볼까나? 일단 이거,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 와, 두근두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요거 배송 오면 그때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한 번에 많은 상품 주문했더니 박스샷이 영롱하네요. 굉장히 설렙니다. 자, 이제 한번 까볼 건데, 마젠타 아이템들과 함께 코디할 만한 제품들도 같이 구매해봤어요. 요거 배송이 진짜 빨리 왔어요. 거의 시킨 지 한 이틀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언박싱 하고서 코디별로 입고서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젠타템. 짜잔, 와, 개영롱. 너무 영롱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딱 핑크 포인트가 딱 센스있게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상으로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끈이랑 요 부분이 살짝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어가지고 좀 빈티지한 느낌도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요 티셔츠. 코텔로의 베이직한 반팔 티셔츠도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한 건데, 요거는 지금 자켓인 것 같고 요거는 치마인 것 같아요. 핑크 포인트 한 개만 주기 아쉬워가지고 요 틴트까지 같이 주문해봤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룩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이제 신발이 안 보이시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젠 유행보다 베이직템이 돼버린 바시티 자켓이죠. 요거 보면 S사이즈로 했는데 굉장히 방방하면서 귀여운 핏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팔 소매도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약간 아메카지 스타일로 데님 스커트 같이 매치해줬어요. 이거 생각보다 기대 안 했는데 핏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입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옆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카고 스커트라서 뭔가 Y2K 느낌 나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치마도 사이즈 S로 골라줬습니다. 허리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데님이 막 엄청 빳빳한 그런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활동하기도 정말 편할 것 같은 그런 치마예요. 그리고 이너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코텔로의 스피마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핏이 진짜 너무 예쁘고 원단도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살짝 빼보면 딱 골반 살짝 아래쪽까지 오는 베이직한 기장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에든 편하게 이너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후즈 틴트. 후즈는 의류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메이크업 제품도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오, 제대로 비바 마젠타인데 이거? 요런 컬러감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입술색을 죽이고 왔는데 여기 한번 발라볼게요. 가운데만 살짝.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진짜 강추. 색깔이 오묘한데 진짜 너무 예뻐요. 톤그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비바 마젠타의 정석 같은 느낌. 한 번만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풀 발색했을 때 이런 느낌. 와,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대박. 왜 여태껏 몰랐지? 너무 예쁜데? 살짝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되고 요게 지속력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트리 운동화로 포인트. 핑크 포인트가 너무 크게 있으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 약간 개강룩 느낌.
자, 두 번째 코디에 매치해볼 아이템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짜잔! 요거 A세컨즈 가디건. 벌써 딱 약간 마젠타 느낌 뿜뿜하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요거 또 A세컨즈 제품입니다. 요거 스커트예요. 약간 미니 스커트 느낌의 주름 스커트. 그 다음에 요 핑크핑크한 비니랑 아미의 머플러입니다. 지금 더스트백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짜잔! 아, 너무 귀엽다. 요거 이제 꼼대랑 컨버스랑 콜라보한 스니커즈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요렇게 해서 2번 코디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줬습니다. 요 아가일 패턴 가디건이랑 주름 스커트로 하이틴 무드 뿜뿜하게 입어줬어요. 이거 둘 다 A세컨즈 제품인데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오, 느낌 되게 좋아. 아미 머플러인데요. 요 하트 포인트가 요렇게 조그맣게 숨겨져 있어요. 너무 귀엽다. 요게 잘 보이게 한번 매볼게요. 요렇게 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느낌. 요렇게. 이룩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하트 포인트가 또 숨어져 있어요. 일단 요 아미 마크에 있는 요 하트 포인트라든지 또 요런 스니커즈의 꼼대 마크라든지 요런 하트 포인트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있는 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거 먼저 비니부터 요렇게. 이 비니가 상당히 이뻐요. 핏이 좀 걱정했거든요. 제가 비니를 그렇게 잘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고 또 비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푹 눌러가지고 이렇게 눈이 살짝 보일 때 말 때 써주는 게 간지인데 하여튼 요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플러만 봤을 때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미 로고가 딱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A세컨즈 치마 같은 경우에는 플리츠 스커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만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S로 했는데 생각보다 넉넉하게 나온 편이에요. 허리가 살짝 여유있게 낙낙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가디건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색깔 조합이 빨간색, 핑크색, 검은색 이렇게 조합이거든요, 색깔이. 근데 그 색상 조합이 이렇게 딱 어우러져가지고 뭔가 마젠타 색상처럼 보이는 거. 그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질감도 상당히 톡톡하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스니커즈.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스니커즈가 이제 까만색 그냥 기본 컨버스 스니커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 콤대 마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컨버스 스니커즈가 그 앞코에 때가 되게 잘 타요. 그래가지고 오래 신으면 거기에 이렇게 까매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광이 들어가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자, 이제 세 번째 코디에는 네 가지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전에 소개했던 반팔 티셔츠랑 그리고 핑크색 오트리 운동화 그대로 입어줄 거고요. 거기에 이거 A세컨즈 잘 안 보이지만 가죽 자켓입니다. 좀 약간 크롭한 기장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팬츠예요. 95 플러스 제품인데 와 진짜 이렇게 딱 봐도 지금 엄청나게 색상이 강렬하죠? 이렇게 세 번째 코디 한번 입고 와볼게요. 짠! 세 번째로 뭔가 시크하면서도 키치한 룩입니다. 이렇게 사실 요 95 플러스 핑크 팬츠랑 그리고 요 에코 레더 자켓까지 되게 강한 느낌이잖아요. 오늘 준비한 룩들 중에 제일 존재감 뿜뿜하는 룩이지 않을까? 이제 요 자켓부터 보면은 여기 밑단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줄이 되어 있어요. 밑단에 좀 약간 이렇게 작게 입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줄여봤어요. 그리고 요 95 플러스 핑크 팬츠 요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코듀로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동안 만져본 코듀로이 중에 제일 부드럽지 않나? 느낌이 진짜 엄청 좋고 심지어 이 안감 느낌도 진짜 좋아가지고 이 착용감이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착용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슬림 부츠컷 팬츠라고 되어 있었는데 딱 봤을 때 부츠컷이 그렇게 심한 느낌은 아니고 딱 그냥 슬림 핏한 그런 바지 느낌이에요. 핏도 진짜 딱 예쁘게 떨어지고 너무 귀여운 바지인 것 같아요. 색깔도 완전 진짜 시선공탈 쩔어. 저같이 또 이렇게 시선받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최고인 그런 바지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코디 아이템 소개해볼게요. 요거 더 오픈 프로덕트 핑크색 니트 주문해봤고요.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요거는 가방인데 여기 안에 이제 핑크색이 숨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리고 요거 에이세컨즈 크롭 패딩 베스트, 그리고 좀 전에 소개했던 컨버스 스니커즈랑 그리고 에이세컨즈 주름 치마, 그거까지 같이 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코디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아, 룩을 소개하기 전에 요거 먼저 같이 까볼게요. 저도 아직 안 까봤어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요렇게 완전 약간 새틴 재질의 진짜 핑크핑크가 그런 가방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무슨 바비 인형 가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바닥에는 또 고급지게 요렇게 딱 바닥 받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이 좀 되게 잘 잡혀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요렇게 비바 마젠타에서 밝기가 살짝 올라간 컬러들로 좀 약간 러블리한 코디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더 오픈 프로덕트 요 니트 색감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흰색 패딩 베스트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되게 니트 색감도 잘 살면서 되게 귀엽게 코디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더 오픈 프로덕트 토드백까지 들어주면 완성. 이제 여기서 잠깐 니트 좀 보여드리자면, 니트가 사실 제가 요거를 안으로 굉장히 롤업한 거예요. 요 정도 길이감이고요. 근데 여기 밑에 밑단이 되게 이렇게 쫀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크롭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매치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색감이 생각보다 더 쨍한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화사한 느낌도 들고, 이게 사이즈가 1번이랑 2번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1번 사이즈로 해줬습니다.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맨살에 입어도 되는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지금 맨살에 입고 있는데, 요거 재질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막 포슬포슬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은 아닌데, 근데 딱 맨살에 입었을 때 까끌거리는 거 하나 없이 딱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패딩 베스트 굉장히 가볍고 질감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크롭한 기장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날씨도 따뜻해질 거고, 사실 이렇게 좀 큰 아우터는 좀 잘 안 입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패딩 베스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손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깊이감. 이게 딱 육안으로 봤을 땐 되게 미니백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닫으면 한 방에 바로 착하고 자기 혼자 닫힌다는 점 아주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디까지 입어봤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SSF샵과 함께한 올해의 컬러템 하울을 맞춰봤습니다. 와! 오늘 구매한 제품 중에 제일 원픽을 골라보자면 요거! 이거 오트리 운동화가 되겠습니다. 짜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약간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 핑크 포인트 색상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건 진짜 데일리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고, 이번 하울 진행하면서 느꼈던 SSF샵의 가장 큰 매력은 트렌디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점. 이거 진짜 엄청난 메리트다. 이제 여기서 사는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친구가 키워야 너는 어쩜 이렇게 센스있는 브랜드 옷만 입어? 막 이러고, 그럼 이제 나는 나 이거 SSF샵에서 산 건데? 아무렇지 않으죠? 이러지 않을까 하는 망상 살짝 해봤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룩들은 하단에 링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 올해 좀 센스있어지고 싶다 하는 분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강추. 그럼 여기까지 올해의 컬러템 하울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